이 제목은 꽃다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정색과 황금색으로 볼드하게 제가 꽃 표현을 해봤고, 요 나뭇잎. 그리고 밑에 바탕은 붉은색으로 해서 단조로운데 단조롭지 않은 여러 가지 질감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헤라 이렇게 딱 이니셜을 딱 사겨서 포인트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색깔로 다확 살리고 살려주면서도 이게 가볍지 않아요. 무게감이 딱 있는 그런 작품이라 요거를 포인트 되는 장식품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럭셔리한데 이것도 돈을 부르는 거예요. 얼핏 보면 꽃이 똥 같잖아. 그쵸? 그쵸? 똥도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빛이고 붉은색. 붉은색은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 돈 부르는 거. 붉은색하고 황금색, 검정색을 넣어서 돈을 부르는, 운을 부르는 작은 귀한 물건을 팔고 사는 무역업이나 귀금속, 다이아나 금, 뭐 이렇게 아주 아주 귀한 고가의 물품 또는 명품 막 시계 막 이렇게 그런 아주 작은 고가의 물품을 팔고 사는 아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운을 불러요. 돈이 들어오는 그런 거니까 아주 자꾸 럭셔리하고 아주 비싼 고가의 물품들을 교환하거나 팔고 사고 하는 직업 가진 아기들이 관심을 가져보세요.